이런 곳이 있구나. 여기 교토북 쪽에는 아주 이색적인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수상마을 이내인데요. 수상마을의 운치와 한여름의 감성이 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. 이내를 여행하는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수상마을의 바닷길을 따라 산책하는 겁니다. 차가 너무 많네. 바닷길을 산책하고 있으면 굉장히 산뜻한 기분입니다. 진짜 투명하다. 이내의 맑은 바닷물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진짜 너무 좋네요. 여기. 또한 이내에 단 한 곳뿐인 이내 카페는 필수로 들러야 할 명소입니다.